안녕하세요, 꿀단지고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다뤘던 페미컴 핫팩 게임 2부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페미컴을 구매하면 수도 없이 많이 즐겼던 핫팩 속 킬로바이트 게임들, 마치 페미컴 유저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필수 코스처럼 여겨졌던 유명 게임들입니다. 알고 보면 핫팩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긴 했었지만 당시엔 정품 비정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아이들은 그저 팩에 재밌는 게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라 했죠. 게다가 페미컴 발매 후기로 갈수록 팩의 용량이 커지면서 초창기에 즐겼던 비메가 게임들은 팩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양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메가롬 게임만큼의 퀄리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초반에 등장했던 킬로바이트 게임들도 나름 초창기 페미컴의 흥행을 도왔던 충신들인 만큼 재미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페미컴 유저라면 한 번쯤은 꼭 접해봤을 그런 게임들만 엄선해봤습니다. 자, 그럼 페미컴 핫팩 추억 열차 출발합니다. 구니스는 1986년도에 코나미에서 만든 페미컴용 액션 게임이죠. MSX, 즉 제믹스로 나왔던 같은 제작사의 구니스와는 게임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처음엔 저택 지하에서 시작을 하며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크기도 조금 더 큽니다. 본래 당시 국내에서는 제믹스판이 더 유명했지만 페미컴판도 재미면에서는 뒤지지 않았습니다. 제믹스판과의 차이점은 슬로스가 아니라 영화 주인공 그대로 마이키가 주인공이며 플레이어는 마이키를 조작해서 갱들에게 납치된 친구들을 구출하고 전 전설의 해적 애꾸는 윌리의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죠. 게임의 기본적인 구성은 MSX판과 흡사합니다. 곳곳에 있는 문을 열어서 열쇠를 얻거나 납치된 친구들을 구출하는데 MSX판과 다른 점은 닫혀있는 문을 열 때 열쇠 대신 폭탄을 사용하는데 폭탄들은 곳곳에 돌아다니는 쥐돌이들을 죽이면 얻을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개만 소지할 수 있죠. 폭탄이 터질 때 근처에 있으면 체력과 상관없이 직사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프제라서 체력바가 존재하는 건 제믹스판과 동일하지만 페미컴판은 데스도 존재해서 체력이 다 줄어들어서 죽어도 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제믹스판에 비하면 난이도가 낮아진 이유죠. 일부 천장에서 떨어지는 트랩들은 유사하지만 곳곳에서 등장하는 적들의 종류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슬로스의 기본 공격은 주먹이지만 마이키는 킥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리치는 둘 다 짧아서 게임상의 별 차이점은 없다고 보면 되죠. 게임은 후반 스테이지로 진행될수록 공간이 넓어지고 배경이 바뀌는 통로가 존재하는 덕에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하는 곳이 많아져서 플레이어의 기억력을 다소 요구하며 특히 각 스테이지마다 최종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목적지는 항상 열쇠로 잠겨있기 때문에 해당 스테이지 내에 존재하는 열쇠 3개를 찾아내는 게 각 스테이지별 목표입니다. 페미컴판은 또한 각 스테이지마다 제한시간이 존재해서 제한시간 내에 해당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하면 데스 하나를 잃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듯 플레이를 해야 해서 긴장감을 더하죠. 아무튼 당시엔 용량이 큰 게임도 아니면서 플레이 타임이 은근히 길어서 재밌게 오래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너츠앤밀크는 1984년도에 허드슨에서 페미컴으로 발매한 퍼즐 액션 게임이죠. 거의 모든 페미컴 핫팩에 반드시 들어가다시피 한 게임이기도 하고요. 본래는 1983년도에 만들어진 일본의 각종 PC용 게임이었는데 이후 페미컴판으로 포팅을 해서 발매하였습니다. 다만 PC판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PC판은 탑뷰로 진행되는 팩맨 같은 게임이었다면 페미컴판은 측면 뷰로 진행되는 플랫폼 액션 게임인 셈이죠. 주인공인 밀크는 너츠의 방해를 피해서 자신의 연인인 요구르의 집까지 도착하는 게 목표. 집으로 가기 전에 스테이지 상에 존재하는 과일들을 모아서 가야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으며 공격 수단은 없고 오로지 점프와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쫓아오는 너츠군을 따돌려야 합니다. 오르내리는 몇 가지 기믹을 잘 활용해서 너츠군을 피해서 과일들을 먹어야 하는데 점프와 착지 시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로 물리적인 동작에 대한 퍼포먼스도 좋고 전반적으로 마치 마리오를 움직이는 듯한 조작감이 매력이죠. 밀크의 동작은 점프를 통해서 낭떠러지를 피하고 사다리에 매달리거나 점프대를 이용하면 더 높이 점프를 할 수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잠시 기절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내려올 때는 너츠군이 주변에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너츠군 또한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요하게 밀크를 추적해 올 수 있으며
스테이지 뒤로 가면 너츠군이 한 명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난이도가 증가하죠. 밀크의 점프력은 너츠군을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츠군이 다가오면 건너뛰어 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점의 점수를 얻게 되지만 점프대라든가 약간 넓은 거리의 낭떠러지를 건너뛸 때는 꽤 까다로운 타이밍을 요구하므로 익숙해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일을 먹고 최종적으로 집에서 기다리는 요구르 양을 만나면 해당 스테이지 클리어. 바닥에 있는 물속에 빠지면 무조건 죽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핫팩에서 친숙했던 게임이군요. 데빌 월드는 1984년도에 닌텐도에서 만든 패미컴용 액션 게임이죠. 팩맨처럼 도트 히터 방식의 게임이지만 특이한 규칙과 시스템이 있어서 마냥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초록색 공룡처럼 생긴 타마곤이라는 캐릭터를 조종해서 미로 속에 있는 보아보아라는 점들을 모두 먹어야 하죠. 하지만 팩맨처럼 아무 때나 점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스테이지 상에 존재하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동안에만 먹을 수 있으며 십자가는 제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짐으로 다시 얻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스테이지 곳곳에 있는 십자가는 먹었다고 딱히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얻을 수 있죠. 또한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적들에게 불꽃을 쏴서 계란 후라이로 만들어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들은 다시 스폰됩니다. 특이하게도 스테이지 최상단에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악마가 서 있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부하인 메다만들이 해당 스테이지를 특정 방향으로 강제 스크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스크롤이 되고 있는지 잘 봐둬야 도중에 스크롤되는 벽과 벽 사이에 껴서 죽지 않습니다. 스테이지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을 먹으면 두 번째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십자가 대신 구석 네 귀퉁이에 있는 성소 네 조각을 먹고 가운데 해골 마크가 그려진 데빌 홀에 채워 넣어서 악마를 봉인해야 합니다. 성소 역시 십자가처럼 들고 있는 동안에는 불꽃을 발사할 수 있으며 데빌 홀에 가져가면 비어있는 칸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다시 다른 성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데빌 홀을 전부 메꾸게 되면 최상단의 악마는 점점 작아져서 작은 박쥐가 돼서 도망가버리죠. 데빌 월드는 마리오와 젤다, 동키콩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미야모토 시게루가 최초로 감독한 오리지널 패미컴 게임 타이틀로도 유명한데 기존의 미로형 도트 히터의 아이디어에 특이한 기믹을 접목한 재밌는 시도였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너츠앤 밀크와 더불어 패미컴 핫팩 내지 패미컴 호환기 등에 내장된 익숙한 게임입니다. 바이너리 랜드는 1985년도에 허드슨에서 제작한 패미컴용 퍼즐 액션 게임이죠. 본래는 83년도에 PC88 등의 PC용으로 개발된 게임이었으며 너츠와 밀크의 개발자인 키쿠다 마사아키 씨가 프로그래밍 및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PC판의 경우는 남자와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었지만 패미컴으로 이식하면서 남녀 펭귄으로 캐릭터를 변경했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틀 화면에서 남자 펭귄인 구린과 여자 펭귄인 마론 중 한 명을 주인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게임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분할된 미로에서 남녀 펭귄이 각각 좌우 미로의 아래쪽에 선 채로 시작되는데 아까 골랐던 펭귄은 플레이어의 조작에 동일하게 반응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플레이어의 조작과 반대로 움직이죠. 즉 고른 펭귄이 좌측으로 움직이면 나머지는 우측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스테이지 위에는 거미 같은 적들이 돌아다니고 닿으면 바로 기회를 한번 잃게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들을 제거해야 하죠. 또한 거미줄 같은 장애물에 닿으면 움직이지 못한 채 포획돼서 다른 한쪽이 와서 스프레이를 뿌려줘야 풀려납니다. 양쪽 펭귄을 마치 2인용 게임을 혼자서 플레이하듯 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해서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각각 따로 움직이다가 장애물이 나오거나 적이 다가오면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식으로 좌우를 그때그때 보면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거미줄을 어느 정도 없애면 고래 카드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걸 먹으면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이 되면 적이건 거미줄이건 전부 없애버리면서 고속으로 이동해서 스테이지를 상당히 쉽게 클리어할 수 있죠. 최상단에는 감옥의 하트가 갇혀있는데 반드시 마론과 구린이 동일하게 양쪽에서 닿아야 열리게 되며 둘이 뽀뽀를 하면서 스테이지 클리어. 그야말로 솔로들을 속쓰리게 만드는 염장질이군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둘의 거리를 동일하게 맞추기가 힘들어서 거리 계산을 잘해서 양쪽으로 닿게 만드는 게 키포인트죠.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적들 중에 새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닿는 순간 구린과 마론의 위치가 서로 바뀌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닌자 하토리군은 1986년도에 허드슨에서 제작한 패미컴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본래 후지코 후지오 A가 그린 동명의 만화가 원작인 게임으로 국내에서는 꾸러기 닌자 토리라는 이름으로 각종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방영되기도 했죠. 패미컴판 닌자 하토리군은 당시 허드슨에서 제작한 10개의 패미컴 게임 중 최초로 패미컴판이 오리지널인 게임이며 누적 판매량 150만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마 원작 만화의 인기가 한몫했을 듯한데 초창기 패미컴 게임이라서 그런지 지금 해보면 난이도가 쉽지 않으며 완성도 역시 많이 부족한 편이죠.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는 핫토리군을 조작해서 우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핫토리군의 움직임에는 관성이 존재해서 처음 움직이면 느리지만 달릴수록 속도가 붙으며 멈출 때도 살짝 미끄러지기 때문에 컨트롤이 꽤 까다롭습니다. 특히 기본 점프 거리가 짧아서 달리면서 점프하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일쑤죠. 기본 무기는 수리검인데 사정거리도 너무 짧아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되면 움직임도 느리고 점프도 짧고 무기 사정거리도 짧아서 도대체 이런 주인공으로 어떻게 게임을 깨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 내에 등장하는 작은 닌자들을 10명 이상 해치우면 미식 축구 선수처럼 생긴 메카 닌자가 등장하는데 그대로 부딪히면 바로 대수 하나를 잃게 되지만 수리검 네 발을 쏴서 쓰러뜨리면 임법 두루마리를 얻을 수 있죠. 임법 두루마리는 하나를 먹을 때마다 상단의 임법 칸을 좌측부터 채우게 되는데 임법에는 핫도리군의 움직임과 점프력을 스테이지 내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임법부터 무리를 걷게 해준다거나 일정 시간 적들을 멈추게 해주는 임법, 잠시 투명해져서 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해주는 안개술법, 그 밖에도 일정 시간 구름을 타고 날아다닌다거나 연속 점프를 통해서 하늘로 점프하는 술법 등 게임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임법이 존재합니다. 공격형 임법에는 핫도리군의 동생인 신조를 불러서 화면 전체의 적들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임법도 있으며 불꽃으로 변한 시시마루를 호출해서 일정 시간 동안 적들을 해치워준다거나 사방으로 수리검을 발사하는 팔방 수리검술 등 강력한 임법 등이 있죠. 모든 스테이지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주인공의 아버지가 등장해서 어묵과 아령을 던지는데 어묵은 보너스 점수를 얻게 해주지만 아령에 맞으면 한동안 스턴됨으로 잘 피해서 어묵만 먹어야 합니다. 아니 당근과 채찍은 들어봤어도 오뎅과 아령을 내리는 아버지는 처음 보는군요. 역시나 패미컴 핫팩에서 자주 봤던 게임 하나를 소개해봅니다. 루나볼은 1985년도에 컴파일에서 제작한 패미컴용 당구 게임이죠. 해외 버전은 루나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으며 패미컴뿐 아니라 각종 PC로도 발매된 바 있는 몇 안 되는 컴파일의 구기 종목입니다. 판매는 포니 캐년에서 했고요. 사실 정통 당구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당구에서 모티브를 얻은 변칙 당구공 게임 정도 되겠네요. 게임의 규칙은 플레이어가 하얀색 루나볼을 때려서 버너가 붙은 타겟볼들을 블랙홀에 전부 밀어넣으면 스테이지 클리어. 한 번에 실수하지 않고 연속해서 공을 넣으면 고득점도 얻을 수 있죠. 공을 쳐야 하는 위치는 레버로 조절이 가능하며 파워 게이지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공을 때려줘야 하는 상당히 단순하고 알기 쉬운 룰인데 의외로 SF 장르라 우주가 배경이라는 설정이고 숫자가 붙어있는 공들은 행성이라는 설정입니다. 내 공을 잘못해서 블랙홀에 넣게 되면 대수를 하나 잃게 되며 세 번의 기회를 다 사용했는데 공을 하나도 못 넣게 되어도 대수를 한 개 잃게 되죠. 결국 포켓볼에 어레인지된 형식의 게임인데 처음엔 정상적인 당구대라 여겨지는 테이블의 생김새가 뒤로 갈수록 요상한 모습으로 바뀌어 등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올라갑니다. 다만 일반적인 당구 게임과 다르게 공의 특정 위치를 때려서 스핀을 준다거나 하는 등의 기교를 부리기 힘들어서 게임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단순히 2차원적으로 알까기처럼 공을 때리는 게임이라 정통 포켓볼 게임에 비하면 캐주얼한 편이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게임성 덕분에 오히려 초심자들이 즐기기엔 안성맞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스카이 디스트로이어는 1985년도에 홈 데이터에서 개발하고 타이토에서 판매한 패미컴용 3차원 시점 슈팅 게임이죠. 본래 동명의 아케이드 게임을 이식한 작품으로 마치 스페이스 해리어를 연상케 하는 3차원 시점 슈팅 게임이지만 배경은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진주만 습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패미컴 초창기에 등장해서 꽤 인기를 끌었던 게임으로 이후 핫팩 구성에는 반드시라 할 정도로 들어간 게임이기도 하고요. 플레이어는 제로센 전투기를 조종해서 적들의 전투기 부대와 싸우며 적의 요새를 폭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죠. 제로센에는 기본적으로 기총과 어뢰가 장착되어 있어서 기총으로 공중에 있는 적들을 타격하거나 어뢰를 사용해서 바다 위에 떠있는 전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총과 어뢰의 탄수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사격이 가능하며 배경은 오후에서 저녁을 거쳐 밤으로 바뀌는 등 시간대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가끔은 공중에서 대형 폭격기인 B-24 등이 등장하는데 4개의 엔진을 공격해서 모두 맞추면 파괴할 수 있지만 시간을 끌면 적기는 달아나버리죠. 바다 위에서는 미국 구축함이나 잠수함이 공격해오기 때문에 어뢰로 공격을 해줘야 하지만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테이지가 끝날 무렵에는 적 요새가 구축되어 있는 섬 위에 해안 포대를 상대해야 하는데 역시 어뢰로 해당 기지를 파괴하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됩니다. 85년 당시 패미컴 게임에 이런 입체 시점의 게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꽤나 실감나는 공중전을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지만 알고 보니 일본 전투기에 진주만 공습을 다루고 있다는 걸 나중에 커서야 알게 되었죠. 추억의 게임이지만 입맛이 다소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신행류는 1989년도에 허드슨에서 제작한 패미컴용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패미컴판 마성전설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MSX 게임 마성전설과 꽤 유사하게 진행되는 인간형 슈팅 게임인데 배경은 선사시대에 원신 맥스가 돌도끼와 부메랑 등의 무기를 사용해서 공룡들과 싸운다는 설정입니다. 게임 발매 당시 일본의 제일교포 2세 프로레슬러인 조슈 리키와 연계된 프로모션 광고로 TV 광고까지 만들어진 바 있죠. 사실 프로레슬링과는 전혀 무관한 게임이라 이런 콜라보 기획이 효과가 있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 주인공 맥스의 기본 무기는 돌이지만 필드상에 존재하는 꽃이나 항아리를 깨서 등장하는 아이템 등을 먹고 파워업을 하면 돌도끼나 부메랑 화염 등을 난사하는 등 강력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코나미의 마성전설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마성전설과 다른 점은 맥스는 점프가 가능해서 도중에 등장하는 함정이나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연꽃 위로 점프해서 건너다닐 수가 있는 등 점프를 활용해야 하는 기믹들이 존재하죠. 또한 파워업 시 주인공의 무기가 꽤 쓸만해서 적들을 호쾌하게 쓸어버릴 수 있지만 적들의 공격 역시 만만치 않아 스테이지 초반부터 압박이 장난이 아니죠. 적의 총알에 맞는다고 바로 죽진 않지만 속도나 파워업이 다운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얻어맞을수록 게임은 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줍니다. 즉 파워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못하면 무진장 어렵게 게임을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미스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관건이죠. 게임 내에는 숨겨진 아이템인 리키 마크가 존재해서 이를 획득하면 리키로 변신하게 되는데 리키 상태에서는 프로레슬러 조슈 리키의 특기인 리키 레리엇을 사용해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리키 레리엇이라고 해봤자 게임상에서는 그저 주인공 캐릭터의 분신을 발사하는 것 뿐인데 관통 속성이 있다는 장점은 좋지만 안타깝게도 화면상에서 두 발밖에 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지 좋다고 볼 순 없겠네요. 차라리 화염 난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지의 끝에는 거대한 공룡이 보스 캐릭터로 등장하며 이를 해치우면 스테이지 클리어. 라이프에 데스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난이도가 마성전설보다 쉬워야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등장하는 적들과 각종 낙사를 통한 즉사 기믹들 덕분에 난이도가 상당하죠. 하지만 특유의 흥겨운 BGM은 한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레킹 크루는 1985년도에 닌텐도에서 제작한 패미컴용 액션 퍼즐 게임이죠. 메트로이드 시리즈의 디자이너로 유명한 사카모토 요시오가 디자인한 게임으로 주인공이 특이하게도 마리오지만 기존 마리오의 특징은 온데간데 없고 마리오가 망치를 들고 돌아다니며 스테이지 위에 있는 각종 벽과 기둥, 사다리들을 모두 파괴하면 되는 게임.
기존 마리오의 트레이드 마크인 점프조차 없는 그냥 스킨만 마리오인 건물 해체공의 이야기입니다. 뭐 마리오의 직업이 본래 배관공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잠시 직업을 바꿨다고 보면 되나요? 다시 배관공으로 돌아온 걸 보면 그다지 효과적인 전직은 아니었나 봅니다. 본래는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던 VS 패미컴용 아케이드 게임이었지만 패미컴 버전으로 이식되면서 게임의 스테이지 구성 등이 완전히 바뀐 이식작이죠. 본래 아케이드 게임은 마리오와 루이지 간의 2인 대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패미컴판은 1인용 위주의 퍼즐 게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퍼즐에 대한 부분이 원작보다 훨씬 강화된 편이죠. 물론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패미컴판에서도 컴이 조작하는 블랙키라는 해체공이 아케이드판의 루이지처럼 마리오를 방해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각 스테이지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 내부에서 진행되는데 주인공을 쫓아오는 각종 적들이 존재하죠. 각 층은 사다리로 오르내릴 수 있으며 화면 끝 좌측이나 우측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적들을 피할 때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한 층에서 오래 머물면 해당 층을 관통하는 불꽃이 등장해서 아래 위로 요동치며 지나가므로 조심해야 하며 마리오와 똑같이 생긴 블랙키는 직접 닿아도 무방하지만 파괴 가능한 구조물 옆에 마리오가 서 있으면 그걸 파괴해서 마리오를 1층으로 떨구기 때문에 해당 구조물을 먼저 파괴해서 역으로 블랙키를 1층으로 떨어뜨려야 하죠. 간혹 층마다 존재하는 폭탄은 망치로 때리면 인접해 있는 구조물들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지만 마리오 역시 근처에 있으면 1층으로 떨어지게 되며 파괴가 가능한 일부 사다리들은 함부로 파괴하면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이 생겨서 스테이지 클리어가 불가능해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패미컴 핫팩 게임 2부가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당시 핫팩을 구성하던 게임의 양이 워낙에 많아서 한꺼번에 소개하는 게 정말 힘들군요. 핫팩을 틀기만 하면 나왔던 게임들이라서 당시엔 지겨울 정도로 즐겼던 게임이고 나중엔 질려서 잘 안 하게 됐던 게임들인데 막상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해보니 왜 인기가 있는 게임들이었는지 알겠더군요. 단순하지만 짜임새 있는 구성이나 중독성 있는 게임성 그리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래밍 등이 요즘 나오는 게임 못지않죠. 괜히 당시 단골처럼 핫팩 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용량도 작아서 패미컴 황혼기에는 수십 개 내지 수백 개가 팩 하나에 담기기도 했었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팩은 110 핫팩이었는데 물론 뒷부분은 온통 클론과 해킹롬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심심할 때마다 패미컴에 꽂아서 게임들을 즐기면 몇몇 게임들은 나중에 다시 해도 짧은 시간 내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소개 못한 단골 슈팅 게임이나 초기 오락실 이식작들이 많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소개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